생활 정주 요건 입장에서 대만보다는 한국 일본이 낫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적응만 한다면 본가에 와서 살 수 있나. 어디든 쾌속하게 도심에 있는 두거지로 갈 수 있고 또 문화의 중심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밤에 산책이 가능하고. 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도시가 몇 개 없어요. 왜? 인구가 줄었는데 치안이 좋아져요? CCTV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렇게 다 설치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 사는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 살고 있는 단지에 노인 비중이 높다. 그럼 절대 재건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절대라고 이야기하죠? 10년 걸리니까. 지금 재건축 시작하고 13년 걸리는데 나 65시야. 자기 집에 몇 살까지 산다고요? 75세에 사는데. 뭐하러 재건축에 동의해야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은 앞으로 거의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 되게 많거든요. 노인구 비중이 높은 데들은. 리모델링 택도 없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될 수 있는 지역밖에 안 돼요. 어디겠어요 우리가. 목동 정도나 간신히 커트라인 맞출까.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성산시형 아니면 상계동.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서 10년 안에 될까라는 제가 퀘스천을 했을 때 무조건 여기는 10년 안에 입주해야라고 단언하실 수 있으세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 돼요. 이사 가기 싫어하고요. 자기가 이 집에서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단지가 있고 안 그런 단지가 있어요. 부자들이. 그죠? 그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부자부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애는 하나인데 양가 집안의 재산이 전부 다 집중되는 애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죠? 벌써 보이죠? 그런 애들이 한 채를 살아도 좋은 데 살고 싶을 거고 우리나라에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해외 다른 데도 집을 사고 한국을 살 거라고요. 그러면 그 글로벌 기준에 맞는 아파트를 사겠죠. 또는 맞는 주택을 사겠죠. 일본이 29층 이상의 타워맨션 집값만 오르는 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진이 가장 컸고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대진 설계자라 내는 집들이 다 무너졌고 두 번째가 신도시처럼 하나를 만들잖아요. 요새는 도요스 지역이라든가 근데 이런 데들은 어때요? 굉장히 우리 신도시처럼 만들어지니까 주거 여건이 굉장히 좋죠, 그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외국인이 그걸 사요. 중국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전 세계 부자들 중에 여러분 같으면 아시아의 부자예요. 자, 내가 인도랑 중국에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두 나라 모두 다 한 나라는 완전히 푸어 데모크라시 국가고 하나는 리미티드 데모크라시 국가잖아요. 내 돈이 어떻게 될지 나의 치안, 안전, 미래, 상속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나라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영어 쓰는 나라, 먼 나라, 피부색 다른 나라 가기 싫으면 잘 사는 민주주의 국가의 치안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거죠. 특히 재산권이 보장이 된. 정부가 함부로 국민의 재산권을 건드리는 순간 예, 바로 혁명이 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다고요. 그런 나라가 아시아에 세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 일본, 대만 말고 있습니까? 홍콩이 우산시위가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홍콩은 떨어져 나왔고 아시아에 세 나라밖에 없어요. 이제 잠재적인 후보 국가는 말레이시아지만 거기는 한 10년 봅시다. 이게 갈 데가 생활 정주 요건 입장에서 대만보다는 한국 일본이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더운 그 지역에 사는 것보단 그래도 사계절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적응만 한다면 본가에 와서 살 수 있는 나라 이런 데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대중교통 엄청나게 잘돼 있어서 지하로만 어디든 쾌속하게 도심에 있는 주거지로 갈 수 있고 또 문화의 중심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밤에 산책이 가능하고. 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도시가 몇개 없어요. 왜? 인구가 줄었는데 치안이 좋아져요? CCTV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렇게 다 설치할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일본도 결국은 컴팩트 시티로 간 거라고요. 지방 소멸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니까 모으자. 지방에서도 거점으로 모으자. 물론 잘 안 되죠. 동경만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10년, 5년 사이에 그 반대 정책을 펼치다가 이제 그 한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내려가서 정주하는 사람이 정말 계속 그렇게 늘었어요? 행복도시 내려가는 그 어마어마한 기차 예약의 어려움들 여러분들 다 느끼시지 않으세요? 저 오성 갈 때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서울 올라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다 서울에서 회의하고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거역하는 정책은 쉽지 않다. 성공하기 쉽지 않다. 인간의 본성이 뭐죠? 세 가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소비욕. 두 번째가 뭘까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예, 인정 욕구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케이션, 아무튼 자기가 생각하는 취향이 만난 어떤 걸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밑에는 당연히 베이직한 의식주가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지역들에,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도시 아이들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도시에 살았고, 도시가 편하고, 도시 라이프, 시티 라이프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 취향에 대한 선호들, 이성에 대한 선호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편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네트워크들을 추구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는 지역들을 지방에 한 두 개 정도 잘 만들어서 핵심 거점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은데, 전부 분산시켰고, 심지어 세종이랑 대전 사이는 아직도 철도도 없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달빛 철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광주랑 뭐 대구 연결하겠다 그러고, 또 거제도 내려가는 중부 내륙철도, 아니면 뭐, 새만금 국제공항, 아니면 가덕도 국제공항. 좋죠. 되게 좋은 프로젝트인데,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시급한데 돈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선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지금 실패하고 있거든요. 성공한 지자체가 어디 떠오르세요? 여긴 핫해, 여긴 괜찮아. 양양 정도 말고 없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파퓰리즘. 중앙정치부터 지방정치까지 모두 파퓰리즘. 어떤 특정 소수집단, 강력하게 잘 모여있는 소수집단에게 욕먹을 짓은 절대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기. 이런 식으로 나라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럴수록 앞으로 정책의 실패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지만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작년 올해도 국민연금 개혁 안 했으니까.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면 확률 높은 선택지는 수도권, 서울 아니면 SRT 라인 말고는 안 보이지 않냐? 이 말씀인 거죠. 지방은요, 외국인 없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예, 노인 비율이 높아요.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한15% 넘어서 이제 고령화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지방은 다 50%, 40% 천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해요? 외국인이 합니다. 제 고향 경상도, 그 경상북도 쪽은요, 특히 태국 아줌마들 없이 일이 안 됩니다. 그 도심에 가시면요, 태국 아줌마들의 그 사랑방들이 제일 장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 편의점 이런 데 가면요, 식당 이런 외국 음식점 가면 전부 태국산 음식들밖에 없어요. 자, 이미 지방은 다문화 사회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수도권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자기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지방에 가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다 바뀝니다. 지방에 가는 순간 이미 거기는 다문화 사회고요. 외국인 없이 아무것도 되는 곳이 없는 사회예요. 자, 근데 이걸 뭐 이민을 개방하냐 마냐? 죄송합니다. 이건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부유한 분들의 생각이고요. 물론 이분들이 정치권에 너무 과대표상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지방의 경제, 지방의 어떤 흐름, 노동력은 노령화율이 30%, 40%.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넘는 지역들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하나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민을 받네 마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재밌어요. 왜? 우리 눈에, 서울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의 눈에는 관광객 말고는 외국인이 잘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이미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파퓰리즘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파퓰리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 쫓아낸다 그러면 난리가 날 테니까, 그것도 또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선택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5%, 10%, 20%를 순식간에 한 10여 년 사이에 차례대로 넘어서고, 외국인이 우리 옆에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이제 차별도, 암묵적인 주거지의 차별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겠죠.